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거든요.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라인 지지하는 걸또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이 음봉이 굳이 뭐 나와 있을 음봉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음봉인데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신문에서 가장 먼저 뜬게 뭡니까? 방탄소년단 변혁 이슈입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잘 가다가도 한번 미끄러지고 또잘 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방탄소년단 병역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응답자 54% 정도가 찬성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병역 특혜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 40%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병역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갈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딱 잘랐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 또 국방부 장관이 또 BTS도 뭐 병역 면제 이런 얘기를 또 꺼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슬금슬금 하이브가 좀 물러선 거죠. 좀 강하게 괜찮다, 우리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선을 그었으면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럼 우리 좀 가만히 있으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발 물러났습니다. 거기다가 BTS도 마찬가지죠. 멤버들조차도 병역 관련해서 언급하는 게 부담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잘안 해요. 난갈 거야 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뒤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언론에서 간다 안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쭉날쭉하는 거죠. 이거 주주들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납니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주가 방어를 왜안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는 하이브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아니죠. 이 종목의 흐름이 나쁠 뿐이지, 이 회사가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라든지 아니면 성장하려고 하는 갖고 있는 그 플랜들을 놓고 보면은, 저는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아티스트 몇 명이 나와갖고 거기서 뭐 악재가 터진다, 뭐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하이브는 돈을 벌수 있고, 아티스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신규로 데뷔하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그 신규로 데뷔했던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크다랗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BTS가 뭐, 우르륵 다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유닛 활동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개별 활동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그룹 활동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BTS에 집중이 되었던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돈들이 아티스트들을 좀, 좀 넓게 봐가지고 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군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야, 이놈의 그놈의 그군 면제, 그 이슈, 뉴스가 하나 나올 때마다 양봉이 나오고, 아니다 싶으면 또 음봉으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그냥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날것 같습니다. 뭔가가 좀 빠르게 해결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되는데, 자 일단은요, 하이브가요, 음방, 콘서트, 신인, 그다음에 뭐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순조롭게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BTS의 군 문제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우상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요. 글로벌 그 IP 방탄소년단 앨범 판매가 있습니다. 그 2분기 뭐 대비 음반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일단 BTS가 앨범 판매를 안할 거기 때문에, 다만 개별적으로 개인 아티스트가 나올 거니까 그뭐 100장을 팔았는데 조금 줄 수는 있겠죠. 0장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거 좀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TS 이외에 아티스트들의 대부분의 앨범 발매 예정으로 앨범 발매 이후 콘서트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은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돈은 벌수 있을 것 같고, 뭐 세븐틴, TXT, ENHYPEN 모두 하반기 월드 투어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온라인 콘서트 포함해서 약한 1,162억 정도를 달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콘서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좀 합친다라고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벌수 있겠죠. 내년까지 두 팀이 아이돌이 데뷔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지금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이라든지 해갖고 걸그룹 두 팀이 데뷔를 했죠. 근데
내년 정도까지는 두 팀이 또 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네 팀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매출처가 늘어나는 거죠. 물론 그 새롭게 데뷔했던 네 개의 팀이 갑자기 막 성장을 해서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낸다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생겼다라는 부분 역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일본의 보이그룹 데뷔 예정이죠.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하면서 이미 충분한 팬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오디션 뭐 나는 가수다가 아니죠. 그 뭐죠? 우리 뭐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오디션에서 합격했던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익숙합니다. 친숙하죠. 또 내년에는요,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뭐 합작으로 해갖고 기획한 걸그룹이 미국 현지에서 데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위버스 2.0 업데이트를 통해갖고 V라이브를 통한 작업도 완료를 했어요. 올해 V라이브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이 위버스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 있으면 그 이타카 홀딩스 주요 아티스트도 입점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유저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놓고 보면은 하이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것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은 차트를 보면 좀 답답하죠. 네, 답답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뭐 BTS가 뭐 군대를 좀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이 악재 언제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악재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은 회사가 그냥 뭐 군대를 가겠다라고 조금 확실하게 좀 발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군대 안 간다 막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으니까 아쉬울 뿐입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언저리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군문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와졌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올 건데 결국은 이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 오기는 왔어요. 이게 1층이고 2층이고 3층까지 갔다가 다시 1층까지 1층의 끝자락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길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웨인들은 매도 물량이 최근에는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인 것 같고 더군다나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역시도 최근에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양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수급의 주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들도 조금 아쉬울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성장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놓고 보면은 하이브는 충분히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보여진 이슈들로 놓고 보면은 다만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참 역설적이죠. 하이브를 이만큼 성장시켰던 게 BTS인데 지금의 이 주가를 상승을 잡아 끌고 있는 것도 BTS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해소가 된다,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브의 주가는 우하향보다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본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 라인 구간도 나쁘진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HRB2019 입력하시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무료 체험, 무료 추천 정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놓치지 마세요. 커다란 혜택이니까 꼭 챙겨가시면 됩니다. 저 매매했던 내역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허브경제TV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좀 봅니다.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하시면 또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